저희 오디 농장에서 오디를 지금 수확하고 있는데 엄지손가락만 해요. 손톱에 있는 엄지손가락, 그죠? 제가 오디 따냐고 손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초록색에 검정색 어울리죠? 어, 대단합니다. 제가 한번 따볼게요. 어, 살짝만 떠도 이렇게 맛있어 보이죠? 통통 알이 배었어요. 여기도 있고, 농약을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친환경으로만 키우고 있는 저희 오디 농장. 잎도 저희 일반 오디 뽕잎보다도 손바닥만큼 커요. 잎이 크니까 오디도 이렇게 크게 열립니다. 그렇죠. 아직도 열리지 있지 않은 오디가 있는데 6월 달에는 오디 계절이죠. 식약청에서 이제 오디를 가지고 신약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당뇨 또 배변에도 활동에 좋은 그런 활동을 좋은 그런 신약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도 와 이봐요. 정말 너무 토시토시 살짝만 돼도 떨어지죠. 일일이 저희는 오디를 손으로 땁니다. 자, 바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 풀이 있잖아요. 저희는 제추제를 뿌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풀이 있고 망도 없어요. 바닥에 떨어지는 오디는 저희는 그냥 거울무더기에 놔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손으로만 오디가 바닥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죽지도 않아요. 이것은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오디라고 생각하고 거름으로 사용하는 오디라고 생각하고 죽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저희는 친환경으로 쓰고 전부 다 일일이 손으로 깨끗이 따고 있습니다. 깨끗이 따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따고 있냐면 1kg짜리인데 저지간에 이렇게 살짝만 돼도 떨어지는 오디 너무 잘 익었죠? 이렇게 아직 익지 않은 오디가 있어요. 아직 익지 않은 오디가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오디가 탐스럽게 저 위도 봐요. 보통 1m 정도, 2m 정도 높이 키우는데 이렇게 2m 정도 키웠는데 저렇게 다시 오디 입이 큰 거예요. 저 오디 새순을 따가지고 장아찌 다 먹으면 너무나 맛있습니다. 요즘 시중에 가면 장아찌 그 간장 있거든요. 그 간장 그냥 붓기만 하면 돼요. 오디 입에다가. 그러면 바로 오디 장아찌가 됩니다. 살짝 데쳐서